1학년 8과 문법 두 번째 파일입니다. 자, 두 번째 문법 강의도 비교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비교급 표현하기. 자, 보통 이제 비교, 두 개의 대상을 비교를 할 때는 이와 같이 than 같은 표현들이 붙습니다. 자, than은 then, then 이런 then 그때, 그리고 나서라는 표현이죠. 그것은 then이고요. than은 뭐뭐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급 than 그러면은 뭐뭐보다 더 뭐뭐한 이런 말이죠. 자, 이게 여자가 남자보다 더 키가 커서 말하고 있습니다. I'm taller than you. 나는 너보다 키가 더 크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거를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She's taller than him. 그녀는 그보다 더 키가 크다. than은 뭐뭐보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호텔 여기 볼까요? 캡트 호텔이 있고요. 그랜드 호텔 있고 웨스턴 호텔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캡트 호텔이 제일 비싸죠. 그다음에 웨스턴 호텔, 그다음에 그랜드 호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The Capital Hotel is more expensive than the Grand Hotel. 그랬어요. 자, Capital Hotel은 더 값이 비싸다. 뭐뭐보다? Grand Hotel보다. 그렇죠? 더 값이 비싸다. than. 뭐뭐보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예문을 좀 들어보죠. 자, Athens is older than Rome. 자, 여기서 비교의 대상은 Athens과 Rome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로마보다 더 오래됐다란 말이죠. 아, orange is more expensive than bananas. 자, 오렌지는 바나나보다 더 값이 비쌉니까? 자, 비교 대상은 오렌지와 바나나를 말하죠. 자, it's easier to take a taxi to take the bus. 자, 여기서 비교 대상은 to take a taxi와 to take the bus를 말합니다. 자, 택시를 타는 것이 버스를 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is은 가주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뒤에 to 부정사 두 개가 있죠. 이게 진주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 것보다 택시를 타는 것이 더 쉽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세운 주어예요. 그래서 가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How are you today? 오늘 어떠니? Not bad. 나쁘지 않아. 그저 그래. 이런 말이죠. Better than yesterday. 어저께보다는 좋아. 여기에 better란 말은 좋다, good, good의 비교급이 되겠어요. 자, than 뭐뭐보다 더 좋다, 어제보다는 더 좋아. The restaurant is more crowded than usual. 자, 여기서는 그 식당은 평소보다 더 붐빈다. 자, 평소와 자, 평소보다 더 붐빈다. 그러니까 오늘과 평소를 비교를 한 것이죠. 자, 여기서 than usual 그러면은 평소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crowded 붐비는 이런 말인데, 자, 이 단어를 보면은 굉장히 좀긴 단어 같죠, 느낌상. 그래서 more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듭니다. 자, than 다음에는 목적격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than me, I가 아니라 than me, than he가 아니라 than him. Then she가 아니라 than her, then we가 아니라 than us, then they가 아니라 than them 이렇게 되죠. 자, I can run faster than him. 나는 그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자, 여기 비교하는 것이 I와 힘이죠. 근데 이거를 than he라고 안 하고 힘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동사를 써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와 같이 이제 주격으로 써주죠. 그래서 주어 동사. 자, then 뒤에 he can 요거를 하나의 절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then 뒤에 요건 절이고요. then 다음에 여기 힘쓴 거는 바로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치사의 의미가 있고요. 요거는 접속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를 쓸 때는 he can 이렇게 써주지만 달랑 하나를 쓸 때는 이걸 전치사로 취급해서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쓴다. 그래서 목적격을 쓴다는 거 유의해 주세요.
자, you are better singer than me.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가수이다. 그러니까 노래를 더 잘한다 이런 말이죠. 이때 than I라고 안 써주고 I를 썼을 경우에는 동사를 여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you are better singer than I am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 am을 써준 이유는 여기가 비동사이기 때문에 am을 써준 거예요. 자, 여기에 can을 써준 거는 이 앞에 can이기 때문에 can을 써준 거고요. I got up earlier than her. 나는 그녀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여기 일반 동사 과거형이죠. 그랬을 때 일반 동사 과거형의 대동사 did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자 단독으로 쓸 때는 she라고 안 쓰고 her. 그 다음에 she라고 쓴다면은 동사를 써줘야 되는데 이게 일반 동사 과거형이기 때문에 did를 써줬습니다. 자 more, less than 그랬어요. 자 more than 그러면은 뭐뭐보다 더 많은 그래서 뭐뭐 이상 이런 말이 되죠. 특별히 뒤에는 숫자가 나옵니다. So how much did you shoe cost? 너의 신발은 얼마나 들었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cost는 비용이 들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이제 뒤에 이제 돈이 나오죠. 근데 cost의 목적어가 how much이기 때문에 의문사가 앞으로 간 것이죠. 너의 신발은 요게 이제 주어가 되겠고요. 자, how much 이거 요게 동사고 how much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50, 50달러냐? No, more than that. 그거 이상이야. 여기 that이란 말은 50달러를 가리키죠. 자, 그래서 뭐뭐 이상이면은 more than 50. 자, 50 이상이죠. 50 이하면은 less than 50 그럽니다. 자, less는 적은이라는 말이 되겠어요. 뭐뭐 이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less는 뭐의 비교급이냐? less는 이제 few나 뭐 few 있죠. 더 적은 few 또는 little의 비교급이 되겠습니다. 더 적은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the movie was very short, less than an hour. 자, 그 영화는 매우 짧았다. 1시간 이하였다라는 말이죠. less than 그래서 수고로 뭐뭐 이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they've got more money than they need. 자,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받았다.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이런 말이죠. than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have got 뭐 받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 또는 받았다 이렇게 되죠. 자, 비교급 된 주어 동사 아까 설명했듯이 마치 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절이 나오면 이 때는 접속사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You go out more than me. 너는 나보다 더 많이 외출한다. 이 말은 자, 여기서 than 다음에 me가 나왔죠. 목적격이 나왔죠. 자, then I라고 쓰면 안 되고 I를 쓸 경우에는 여하튼 동사를 써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일반 동사 현재기 때문에 일반 동사 대동사인 do를 써줬죠. 자, 비교급을 강조할 때 뭐를 쓰냐? A little, much 이런 말, still, even, far 이런 말을 써줍니다. 그래서 much, still, even, far는 훨씬 이란 말이고요. A little이란 말은 약간이란 말이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비교급을 강조할 때 very를 쓰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박스를 이렇게 보면요. 자, A가 B보다 살짝 크죠. 그래서 box A is a little bigger than box B. 자, A 박스가 B 박스보다 약간 더 크다 할 때 비교급을 강조를 하는데 수식해 주는데 약간이라는 말 a little을 그 앞에 써줬습니다. 자, box is much bigger than box D. 자, C와 D를 비교해보면 C가 훨씬 크죠. 훨씬이란 말은 여같이 big 앞에 much를 쓰죠. 근데 이거를 very라고 쓰면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a little bigger, a little older 이런 식으로 조금이란 말이고요. much는 much bigger, much older 이렇게 하면은 훨씬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문 좀 들어보죠. Canada is much bigger than France. 비교 대상은 캐나다와 프랑스를 말하죠. 캐나다는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크다 이런 말이죠. 자, much가 비교급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very를 쓰지 않았죠. Sue is a little older than Gary. She's 25 and he's 24. 자, Sue는 Gary보다 약간 더 나이가 들었다. 그녀는 25이고 그는 24이죠. 그래서 약간이니까 자, 비교급 앞에 a little를 썼죠. The hotel was much more expensive than I expected. 자, 그 호텔은 자, 훨씬 더 값이 비쌌다. 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expect 그러면은 예상하다, 기대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then 다음에 주어 동사의 절이 나왔죠. 자, you go out much more than me. 너는 나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이 외출한다. 이런 말이죠. 자, 많이라는 말에다가 자, much 훨씬 더 이런 말이죠. 훨씬 더 많이 외출한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급 두 번째 파일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파일은 최상급에 관한 겁니다.